사람의 나이로는 50이 조금 안 됐는데 애기씨가 보자마자 애기네 그러더라고요. 없어요. 내 가족이어도 안 불쌍한 거야.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형이 정답이라는 건 없잖아요. 참 밖에 나가서 이런 햇살이 참 좋네. 구독 빵 좋아요. 3번이 뭐죠? 사람의 사람이 사람 기분이 전혀 안 나던 사람. 그런 사람은 무섭네. 어떤 느낌일까요? 뭐 껍데기만 있는 사람 뭐 이런. 있어요. 있고 이게 잠깐 크게 두 개로 나눌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하나, 나는 난데 어떠한 특정 기운에 의해서 나를 모르고 사는 거. 예를 들어 빙의가 됐어요. 완전 심하게. 완전 심하게.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사람의 나이로는 50이 조금 안 됐는데 애기씨가 보자마자 애기네 그러더라고요. 뭐가 애기인지 몰랐어요. 근데 완전 애기 귀신이 막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진짜 애 같은 행동을 하고 그 사람 나이대로 절대 보일 수가 없고 그 집안에서 그 행동만 하더라고요. 나이가 50? 그러니까 네네, 가까이 갔는데도. 네네. 그러니까 그것도 애기도 하나의 사람이잖아요. 근데 애로서 표현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숨 쉬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밥을 먹고 모든 사람처럼 산다고 해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나로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절제를 하다 못해 꽉 누르고 살면 그래요. 아예 억압하는 네. 거네요. 네. 자기 자신을. 네. 내가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무한데 다 꽉 누르는 거야. 무작정 참는 거야 그냥. 근데 처음에는 참다 보면 집에서 온전히 나 혼자 있으면 그래도 감정이 비집고 올라오거든요. 사람들한테만 좀 힘든 걸 얘기 안 하면 집에 돌아와서는 그게 올라와요. 근데 너무 내가 너무 이러면 감정을 스스로 서서히 조금 못 느낀다거나 아니 외면을 해요.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고 이제 조금씩 둔해지는 거예요. 좀 불쌍하네요. 네,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요 진짜.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며칠 울어도 좋고 며칠 화를 내도 좋으니까 조금 이 응어리진 걸 팍 풀던지 뭐하던지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감정을 덜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 사람도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고 짠한 마음을 느끼는데 없어요. 내 가족이어도 안 불쌍한 거야. 우리 엄만데도 안 불쌍해요. 우리 아빠인데도 안 불쌍하고 그냥 냉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느낄 만한 욕구, 감정들을 덜 느끼기 때문에 껍데기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여러 가지의 타입이 있는 거네요. 그쵸. 저는 무속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사는 거를 다 무속으로 연관시키려 그러면 얼마든지 연관시킬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리면 아이고 조상의 공덕이 많나 보네. 돈이 없으면 빌어야 되고 사야 되는데 안 빌어서 그렇네. 네가 시기가 안 좋네. 막 무속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. 모든 거를. 무속이 기준일 때도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형이 정답이라는 건 없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정답이고 저렇게 써도 정답일 수 있고 너무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시는 없어요.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을 억압하는 분들 요즘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 같거든요. 왜냐면은 소통이 단절된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? 근데 이게 또 너무 시대가 바뀜과 동시에 사람들도 성격이 바뀌거든요. 옛날에는 이웃사촌, 이웃의 정, 정말 잔잔한 정. 맛있는 거 먹으면 마당에서 다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누구 부르고 뭐하고 이런 게 정이면 요즘은 이제 사회가 바뀜으로 이거를 각박하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.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손해만 보고 나만 퍼주고 사는 삶은 그 사람 나름대로도 힘드니까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내가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따뜻한 마음의 정이라도 남아있다고 느껴지시면
세상이 무서우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소통까지 못해도 나 혼자서 소소한 재미라도 느껴보는 거예요. 뭐냐면 오늘은 바람이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게 좋네. 아 오늘 참 밖에 나가서 이런 햇살이 참 좋네. 사람들하고 꼭 뭔가 소통을 안 해도 그걸 나 혼자서 느끼고 이 뭔가 마음에 있는 정이라도 느끼고 그 사소한 뭐든지 행복함을 느끼고 살면은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은 각박해질 수는 있어도 나한테는 각박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사회가 각박해진다고 하면 나도 각박해져요. 핸드폰 보고 자기 눈 감기 전까지 핸드폰만 보고 그냥 일어나도 또 보고 쉬면 쉬는 거고 친구 만나면 만나는 거고 만나서 친구랑 돈을 쓰고 맛있는 걸 먹어도 재미가 없어요. 그냥 의무적으로 여러분 똑같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좋은 거라는 게 좋지 않겠어요?